예, 뜨레벨은 아시는 것처럼 PLA 베이스의 이제 필러죠. 즉각적인 볼륨감을 준다기보다는 안에서 자기살이 차올라서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제 이상적인, 자기살이 세워지는 가장 이상적인 필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예전에 이제 스컬트라가 있었고, 그건 이제 PLA 단독 성분이었다면, 거기에 이제 에스테필이라고 해서 PLA의 CMC가 같이 섞인 제품이 있었고요. 에뜨레벨은 PLA에 이제 HA가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HA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피부에 들어가면 약간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굉장히 원래 피부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원래 피부 친화적인 그런 필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0mg 짜리가 있고 50mg 짜리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원래는 PLA가 예를 들면 눈밑 같은 경우에는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눈밑은 원래 금기였는데요. 이제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눈밑에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만들어낸 게 에뜨레벨 50mg.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제품이죠.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PLA 첫 제품은 이게 원래 PLA의 가루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희석을 할때 전날, 다음날 시술을 하려면 전날 미리 희석을 해놓고 가야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놓고 가면 다음날 환자가 예를 들면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하기 전 30분, 좀더 여유가 있는다면 1시간,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전에만 희석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러 캐뮬라를 이용해서 필러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실 시술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실도 앞에 한번 한 번들 두 번째 할때세 번째 할때 분명히 캐뮬라에 진입하는 게 느낌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해보면 PLA 주사를 전에 하셨던 분들이 안에가 굉장히 정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쫀득쫀득해져 있는, 약간 캐뮬라의 진행이 약간 뻑뻑하지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분명히 자기 살, 자기 콜라겐이 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지 필러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콜라겐에 집중하면 더 피부를 탄탄하게 하고 더좀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필러입니다.